해냈구나. 좋아. 아주 잘했어. 넌날 위해 위대한 초월을 준비했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 이해하지, 응? What the fuck? 야. 야. 자, 오늘도 이어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번에 처발렸던 스테이지. 이번에야말로 집중을 해서 깨주마. 일단 막아. 아, 고수! 쓰라기통 게임! 저것도 공수네. 달라, 붓쉴드. 외로운 마법사봇. 외로운 마법사봇. 자극으로 한대 때려서 균형을 맞춰주고, 다시 한 대를 쳐맞고, 죽습니다. 죽지 않네요. 이싸 글로미! 맞다, 공수지. 언제까지 헷갈릴래? 어? 이거 초과 데미지로 이거 없앨 수 있지 않나? 효과해보. 일단, 이 소냐 자식을 빨리 죽여야 돼요. 망치로? 부수고. 개꿀 받는 알람보다 어때? 니가 왜 일로 와? 달라붙 해골로 간다. 더 이상 쳐맞고 싶지 않아. 아이템은 팍팍 쓰자고. 짜! 우와. 얘를 뼈로 줘야 되잖아. 이 친구가 매우 성가시니?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이번 턴이 지나면은 적에 죽으면서 얘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고. 개꿀 받는 알람봇 열리라고. 지금 당장 더 뽑아 봅시다. 더블 가나. 4픽짜리가 없네. 자, 달라붙 쉴드를 여기에다가 두고 자폭으로 죽게 만들고 쉴드가 없어지면은 여기에다가 붙입시다. 얘왜 데미지가 3이에요? 일단 무시하고 붙여줘. 아야, 아 너무 아픈데? 아니 저 소냐 왜 이렇게 세? 아, 알람봇 효과 때문이구나. 개꿀 받는 알람봇 때문에 버프를 받았구나. 이렇게 붙이면은 봇이 얘를 때리고 데미지가 중화되고 얘도 없어지고 얘가 여기 명치를 때리는 거죠. 오케이, 이겼다. 아, 개꿀 받는 알람보다 안 돼! 얜 뭐지? 정말 적절하게 폭발붓이 나왔어요. 넣어주고 마법사를 얘로 조지게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냐를 옆쪽으로 그리즐리 딱 때리고 퍽퍽. 오케이, 게임 끝났네요. 더블 가나 타 게임 끝. 타탓 32원. 아! 드디어 세이브! 아이템은 충전 완료. 옷들은 영구 사망. 집이 있네?
기묘해라, 이 우버봇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앉아만 있어. 그저 도전자를 기다리는 걸까? 아님 사진 현상을 기다리는 걸지도. 에? 갑자기 대결이라고? 다음 보스는 좀 쩔어. 이번엔 생각을 하고 수를 둬야 할 거야. 완전 다른 시스템이거든. 그래, 그 파일이 어디 있더라. 사진 사압축 푸는 중. 렌즈가 나의 악기요. 자네 또한 나의 악기이니 자네가 조준하면 내가 포착하리. 우와! 멋있어! 뭐지? 개쎄 보임. 구석에 빈 그릇! 선넘네. 이쪽은 나의 친구. 자네는 그들을 조준할 것이다. 사진을 제작할 것이다. 혹은 그러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지. 자네 선택일세. 이게 뭐야? 이게 뭐? 나의 친구는 그 사진을 기억할 것이다. 나의 친구는 그 사진을 쓰도록 허락해줄 것이다. 무슨 목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언제 쓰냐고? 알게 될 것이다. 대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미친. 요걸로 저만. 아. 얜 뭐야? 원래 있었던 애구나.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해했고, 저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역전의 용사를 꺼내야 합니다. 일단 소냐로 가죠. 나를 직접 공격할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소냐 해서 변신 모드를 사용하고 활용. 아니 저거 개사기 아니야? 나한테 완전 유리한 거 사진 있으면 그걸로 찍으면 되잖아. 뭐지? 저렇게 유리한 조건을 나한테 주는 이유가 뭘까요? 스켈레톤. 스켈레톤은 일회성이니까 나중에 쓰고. 소냐 또 넣고. 안 하고. 좋은 보스 다시 알려줘. 레시 생선 좋은 보스. 실드밭 안개밭. 폭발봇. 이거 부수고 폭발봇을 두자. 왓? 아 뭐 상관없어. 상관없어. 폭발봇으로 해도 쉴드봇은 데미지를 안 입으니까. 아직 전환하지 마. 찍지도 말고. 딱히 의미 없어요. 벌써 여섯 개가 다 찼어? 오케이.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을까? 바로 끝낼 수도 있었는데. 아마 일단 낸 건 이미 어쩔 수 없고. 홀리쉿 헷. 지금이야! 살려주세요! 아! 좋아! 생선봇. 때리면? 이 페이지. 내게 공격을 날렸네. 너는 내게 공격을 날렸네. 성격 매트리스 재조정주. Oh no. 일단 촬영.
그래 젤리가 뒤에 있어요. 맞아. 일단 카드 안 내면 손해잖아. 요거 여기다 내. 어차피 저격이거든? 오케이 하나. 여기 두 대 때려. 좋아, 바로 끝낼 수 있겠다. 으악! 일단 촬영. 알라붓 해골! 노르자겠다! 탓탓! 이렇게 끝났어? 너무 쉬운데? 보스전 맞아? 우와! 에? 이제 비석 하나 켜진 거예요? 와, 선 넘네. 뭐야, 이게? 니 사이드 덱 기억나? 쓰잘데기 없는 빈 그릇들만 있는데. 이제 쓰잘데기가 조금 생길 거야. 어? 네! 네가 뽑은 것은 모든 빙그릇 카드에 설치될 거야. 아, 토템 같은 건가? 그러니까 빙그릇에 설치할 거를 정하라는 거잖아. 이거 좋겠네. 공격당하면 공격자는 1의 피해를 입는다. 빙그릇 솔직히 거의 쓸모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데미지를 줄 수 있다면. 가시 달달하게 했노. 흥미로워라. 옳은 일일진 모르겠지만 이젠 걔들은 다 뾰족한 깃 버프가 있어. 눌러도 변화가 없고. 에? 이런. 또 카메라 바꿔야겠네. 또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새 메모리 카드 삽입됨. 아! 아, 미안! 아, 뒤로 가. 아니! 처음부터 10월 2일 거부터 봅시다. Well, hello there, card gamers. Looks like my garage sale hunting days have finally paid off. Yeah. Yeah, baby. What do you guys see this? You know what that is? You know what that is? Vintage packs of Inscription. Four of them. I don't know if the woman knew what these are worth. I mean, I felt a little bad buying them off of her. But I mean, she's probably doing okay living in this part of town. I mean, it's like, it's a nice part of town, you know? And she would have thrown them away if I hadn't come by, right? Right. Okay. Big pack opening video incoming! Woohoohoohoo!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쟤는? 잘 가서 참 좋아, 사람이. 2주 뒤? 잠깐만요. 이거 날짜가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맨 처음 본 영상의 바로 전 영상인 것 같은데? 이 인스크립션 카드팩을 저번에 샀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깠는데 거기에서 좌표가 나왔잖아. 그 전 영상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시간 순서대로 알맞게 영상을 배치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되겠는데, 이건? Yes! Yes! Those ones! Inscription, yes! They were your daughters? W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speak with her?
She passed, isn't she? 돌아가셨다고요? Oh. Oh, no. I'm so sorry. Oh, it was a while ago. That's still terrible. Oh, it's nothing really. I'm sorry to have bothered you, ma'am. Her name was Casey. That's a lovely name. Sorry, what? She worked for Inscription? I mean, she worked for Game Funa? Ma'am, would it be possible? I see. Okay, yeah. Do you think it'd be alright if I called you back later? I'm just trying to get to the bottom of something. Okay. Okay, thank you so much. Okay. Alright, have a good dinner. Bye. K씨가 누구야? 일기 맨 끝에 K씨 카드가 있었다고요? 미안해. 내가 그 정도까지 기억력이 좋진 않아. 그럼 인스크립션을 하다가 K씨가 K씨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거를 알면 좀 아다리가 맞을 것 같은데 행방불명된 거 아니야? K씨? 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갔나?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염두하고 계속 봅시다. 자, 세 번째 영상. Articles mention death or injury. Oh my god. No one was killed at the facility, though tragically young video game developer Casey Hawes. 화상 합병증. Fuck. She was working late at the facility, performing quality assurance on behalf of her employer, Game Funa. 왜 그래? 왜 뒤 돌아봐? 내가 뒤에서 엿보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가? 네 번째 영상. 이거 뭐죠? 뭔가 힌트 같은데요? 3K 돼지 3K 돼지 무슨 단서 같은데? 아우 시끄러워. 왓? 근데 왜 알몸이야? 너 다 벗고 자니? My phone's in the other room, so if I die before I can call 911, use this tape as evidence. 어머. 마이 콜로지. 뭐 무슨 코드 같은데요? 앗. 일단은 냅두고 계속 가봅시다. 내가 항상 밝아. 좋은 것 같아. 인스크립션에서 나왔던 저울이 저기 실제로 있네? 미친 건가 드디어? 여러분 게임은 적당히 합시다. 돌아왔고요. 이게 3부가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냐면 뭐야 이 돈. 인스크립션 1은 해설자가 있었잖아요. 걔가 엄청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상황극을 했잖아.
그런 연출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계속 같은 맵에 같은 전투를 반복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심심하죠, 말 그대로. 여기 아직 못 열어요. 열쇠를 얻게 되면 꼭 돌아오는 걸로. 자, 위쪽은 다 둘러봤고 이제 아래쪽만 남았는데 여기가 어디더라? 와, 돈 되게 많이 주네. 맵을 좀 그려야 되나? 아, 헷갈려. 자,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나 이게 뭔지 까먹었어. 이게 뭔데? 뭐였는데 이게? 아, 오버클럭. 오버클럭 버프를 얻고 죽으면 완전 파괴. 데미지가 1 오르던가? 이미지가 아예 0인... 얘는 죽어야 의미가 있는 친구니까 이런 애들한테 붙이기는 너무 위험하고 좀 꼬진 애 없나? 그냥 얘 붙여주자. 마법사 가자고? 야, 마법사가 죽으면 어쩌려고. 나 이거 할 거야. 얜 죽어도 상관이 없는 친구니까. 또 카드야? 나 뭐 골랐어? 저기요? 나 뭐 보지도 않고 눌렀... 선물봇. 아이씨, 보려고 눌렀는데... 마우스만 갖다 댔더니 알아서 뒤집혀가지고 선택이 돼버렸네요. 내가 카드 하나를 주면 너도 하나를 줘. 간단하지? 터진 3D 프린터.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공격당하면 빈 그릇 더미에서 카드 하나를 뽑는다. 우리 지금 빈 그릇이 람머스 화대 있잖아요. 어, 이거 꽤 좋을지도? 이걸로 가자. 니가 싫어하는 걸로. 선물봇. 너 가. 어디 가. 하얏! 잡았고. 어쩔 수 없이 전투를 해야 될 것 같죠? 정면, 뭐야, 이건? 잠깐, 통행하려면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력 보관인에게 접근을 허가하셔야 합니다. 접근 권한 부여에 동의하십니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아, 계약서에 서명하실 수 없군요. 필기 도구가 없습니다. 에. 서명을 요구하면서 필기 도구 하나를 안 빌려줘? 수레이 같은... 그럼 전투를 다 조집시다. 나 지금 뭘 본 거죠? 미쳤니? 빈 그릇으로 막아야겠죠? 어! 빈 그릇을 또 뽑고 빈 그릇으로 탕! 탕! 그렇지. 빈 그릇으로 또 막고 탕! 앗! 공숫! 탕!
바로 빈 그릇 들어오죠? 좋아요. 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너무 방어만 했다, 야. 구꾸르비뽕 빵뿡뺑. 자, 빙그릇으로 여기 맞고, 개꼴 받는 알람봇으로 여기다가 두면은 일단 버티기는 하거든요. 뭐 나중에 보자고. 보시고. 다 공수네. 이렇게 하고 땡 팡 팡 팡 라스트 팡. 아 왜 나 공수야? 화내지 말고. 이제 빈 그릇을 보내줄 때가 왔어요. 너도 가고 너도 가. 저 그냥 부수기만 하면은 빈 그릇 안 나오네. 이제 역전의 시간이 돌아왔다. 여기다가 이거 놔주고, 여기다 이거 놔주고. 아! 내가 무슨 짓을! 그럼 이것도 내주고, 이거를 오버클럭에다 안전빵으로 붙여줍시다. 탕! 하고, 탕. 쉘더봇 스켈레톤. 어차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안 끝났네. 넌 뭐야? 아야 끝났죠? 돈 좀 벌겠는데요? 오 예스 베베. 오 예스 베베. 구독하고만. 저기 또 왜 잠겨 있냐 근데? 이제 현상금 나오겠다. 현상금 사냥꾼. 옵스버그가 돼진 줄 알았지, 어? 틀렸어! 문 옵스버그가 저기 있으니까 얘를 절대 죽이지 않으면 이기겠네. 근데 왜 얘는 02야? 강화 버전이구나. 정말 쓰레기 같은 게임이에요. 오드가지? 일단 아 일단 너 나가.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한 대 겨우 버티네. 오케이. 이거 때려. 잠깐만요. 제가 본 게 지금 저 더블 건너가 맞나요? 선 넘네요. 미쳤어요? 아 이거 게임 끝났는데? 맞나? 여기다가 두고. 아 게임 안 끝났구나. 아 다행이다.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거 죽이고. 아니! 폭발봇이 먼저 터졌어야 할 건을.
하지만 오케이 잘 살고 있네요. 외로운 마법 서버 출격. 오냐 온. 오케이. 안돼, 쉴드 봇을 여기 깔면 얘가 나 때리고 죽어버리고 말아. 그러면 그 강력한 문 홉스버그님이 나오신다고.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 요걸 조지고 쉴드 봇으로 간다. 바바방 끝. 뭐지? 에? 어? 아, 필기 도구. 필기 도구. 좋은 기펜을 가져오셨군요. 여기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는 문서에 서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의하셨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아니, 계약서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뭔지도 모르고 자동으로 서명이 됐다고? 어, 세이브다. 아이템 100% 충전. 보스 포는 0%. 저기 있네, 네가 찾던 우버보. 저 멍청한 사서들은 숭배의 돼지. 저 우물에 뒤덮인 고물을 닦아줄 준비 됐어? 와, 봐, 보스전 시간이야. 기록 보관인 압축 푸는 중. 성격 매트리스 적용 중. 임시 파일 제거. 자, 다 됐다. 아, 안녕하십니까. 압축 파일에서 유지하지 못하셨다면 저는 기록 보관인입니다. 당신의 하드드라이브를 탐색할 기회를 목놓아 기다립니다. 파일과 디렉토리가 제 전문이니까요. 어? 사서. 뭐야 이거? 죽음의 바이트.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파일을 선택한다. 파일의 크기에 따라 저울에 피해를 올린다? 맞아 이거? 비석은 아예 공격도 못하네요? 역겨운. 아니 이게 맞냐고. 아 그렇군. 폭발 리모컨을 지금 사용할 때 도장! 와, 저 사이로만 계속 딜을 넣으면 돼요. 근데 어떻게? 딜을 3 이상 넣어야 내가 보호가 되는데? 나 망했는데? 난 여기랑 여기. 아, 진작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당신의 하드드라이브에 접근 권한을 주셔야 해요. 수능해 주시겠어요? 약속해요. 아무도 안 다칠 거예요. 인스크립션 EXE 하드드라이브 접근을 허용합니까? 네 실제 파일들이 나올 거야. 오는 사람 없길 바랄게. 자, 예시 파일을 하나 추천해보세요. 내 야동 파일이 공개되는 건 아니겠지? 파일의 크기를 염두에 두시고 그 규모, 그 두께. 무서워! 뭐 어떻게 하라고? 43MB짜리가 있어. 아, 메가바이트가 아니라 44바이트짜리가 있어. 이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닐까? 조만한 거. 너무 작아서 간신히 보이는 파일이군요. 바이트 다위라니? 맙소사. 너무 작아서 등록되지가 않네요. 아, 겁나 개무거운 거를 올려놨었어야 됐구나. 아, 초장편 야동을 올렸었어야 됐는데. 아! 이게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야. 한 30기가짜리 야동. 아, 분명히 있었을 진데.
근데 이렇게 하면 죽잖아. 다시 파일을 고르세요. 파일 크기가 최대가 될 거예요. 어디 보자. 와 진짜 다 나오네. 가장 최근에 찍은 게 뭐가 있지? 마녀의 집 1기가 그렇게 많지 않네. 요걸로 해보자. 26기가. 오! 어머나, 이 파일은 이건 완전히 거대하군요. 브라보. 이제 가서 파일을 고르세요. 기억하세요, 목표는 파일의 거대함이란 걸. 똑같은 거 또 고르면 안 돼? 다르네. 없어졌어 그 파일이. 어몽어스! 5기가 7기가 4기가 7기가 훌륭해요. 아주 막대합니다. 이긴 거야? 파일을 골라주십시오. 하지만 이번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진심으로 아끼는 파일을 골라주십시오. 여기서 나이가 드러나시네요. 우리 근데 진짜 많이 찍기는 했다. 그쵸? 단편 쪽으로 가면은 아마 엄청 거대한 것들이 많을 텐. 뭐야? 파일 목록이 너무 많으면 안 나오는 건가? 파워워시. 다 겁나 크네. 근데 큰 거 하지 말라고 했나? 야, 오래된 거. 엄청 오래된 거. 그러면은 단편 인디. 회색기요. 이거 꽤 오래됐지. 이제 그 파일을 카드에 넣읍시다. 너무 아끼는 파일을 고르진 않으셨죠? 이 카드가 죽으면 당신 디스크에서 그 파일을 삭제할 테니까요. 제발 시험 아래 들지 마. 완전 진지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이 파일은 정말 고대의 것이군요. 겪은 역사가 깁니다. 사사의 능력치는 이런 위험 넘치는 파일에게만 주어지죠. 회색 기억 뭔지 아시죠, 여러분? 키미밍이 만든 게임이에요. 절대 지켜야 돼. 네 개의 파일, 아니, 배터리. 이 수바라시가 프린터 앞에 나무뒀네.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생성 시 사용된 파일이 당신의 하드에서 삭제된다. 맞고? 취약성 래치. 뼈를 붙이는 거네. 진짜 삭제되면은 아마 이 게임 스팀에 이렇게 오래 남아있지 못했을걸? 사람들이 엄청 신고해야 돼가지고. 절대 내지 말라고? 파리가 아주 많군. 파리가 자극! 바로 내야지. 끝이잖아. 나 잡은 줄 알았는데. 뭐, 그럼. 내가 만들 때 네 판단력이 반짝 좋아졌던 것 같네. 운도 좋았고. 하, 빛이요! 이번에도 토템이야? 어따 많이 들어가요.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내면 주인은 에너지 전지를 받는다.
이거 변경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좋아. 왜냐면 배터리가 하나 내고 하나 다시 충전되는 거라서 좋은 건가? 일단 하자. 아, 추가예요? 잠깐만, 잠깐만. 변경이 아니라 추가라고? 야, 그럼 개사기인데? 이제 텔레포트로 가볼게요. 상점! 얘네 왜 이렇게 싸보이냐? 처음 왔을 때는 왜 이렇게 비싸 이랬는데. 그래서 지금 돈이 72달러나 쌓였는데 난 얘가 아직도 그 용도를 모르겠어. 얜 얜 뭐고 얜 뭘까? 일단 얘는 카드 하는 거고, 얘는 카드 그 도장 담는 거고, 카드 뽑는 거, 얘는 토끼 가죽. 토끼를 잡으면 주는 건데 이때까지 한 3개? 4개? 정도 먹었잖아요? 지금 이거 다 사도 돈이 되거든요? 일단 이거는 많이 있으니까 그만 사고, 이거랑 이거 이거 이렇게 사볼게요. 기억이 안 나. 잠깐만, 이거 그건가? 이거? 오버클럭? 이거 오버클럭이냐? 그럼 곰발바닥은 뭐야? 이건 뭐고? 마법봉같이 생긴 거. 자, 샀어. 처음 보는 거네. 그죠? 오대에 있는 네 봇들에게 나노갑옷을 부여해. 꽤 좋지. 네 봇들에게 나노갑옷? 아, 아이템이구나. 오케이. 그럼 이건 뭐야? 어, 나 짝짝 쓰네.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아, 짐승 부여구나. 짐승을 부여할 친구가 없는데요? 이 친구 주자. 시작하자. 늑대, 새, 뱀. 뱀 좋다, 뱀. 그게 맞을 리가 없는데. 그리고 이게 그 뭐야, 오버쿡드? 아니 이건 게임 이름이고, 오버클록. 오케이, 할 거 다 했고요. 돌아갑시다. 이 왼쪽으로. 왼쪽은 가본 적이 없죠 저희가. 보스를 다 처치했으니까 이제 갈 수 있는 건가? 어쩌었어. 넌 이제 즐겁게 가면 돼. 그렇군요. 왼쪽을 가려고 했었는데 저번에 수리 중이라서 못 갔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 개꼴 받는 알람보 데미지 3! 하지만 이걸로 막으면은 바로 즉사하죠. 펭. 우와, 자, 야, 잠깐만! 나 배터리 3개인데? 아, 이게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슬롯을 열어주는구나. 야, 이거 진짜 개미쳤는데요? 와! 너무 사기인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늘 밤은 이거다. 짜잔! 아, 왜 더블 거너가 나와가지고, 씨. 좋은 방법이 있지. 짠. 개꿀! 마법사 봇을 빈 그릇을 내서 이쪽으로 옮겨서 더블 거너의 타겟으로 피함과 동시에 빈 그릇이 몸빵을 하면서 더블 거너를 없앤다. 겁나 멋있어. 알람보 여기다 두고. 아! 아! 난 멍청이야! 어? 근데 게임이 끝났네? 곧? 이건 뭐지?
일단 네 카드 하나를 파괴해. 헛소리 말고 새 카드보다 좋은 거니까. 내게 통일감을 준다고. 너무 달라도 줄게. 어느 걸 폐기할까? 좋아, 나 이러고 있는데. 이제 고코스트도 전혀 부담 없이 막 부를 수 있거든요. 좀 코스트 높은 덱으로 가고 싶은데 없네. 아유, 버릴 게 없어. 진짜 버릴 게 없어. 이거 버리자 라고 하기엔 이것도 좋은데? 스켈레톤 쓸만한가요? 그럼요, 완전 좋은데. 버리자. 버려, 빨리 버려. 7달러. 스켈레톤도 변신할 줄 알고 한번 써보려고 했다가 변신 안 돼서 쓰레기 됐죠. 어? 위쪽에 뭐지 이건? What the fuck is this? 뭐야 이게? 엘과 내가 아쿠아로만을 시작했을 때의 사진을 찾았다. 아가미 검토사 쩔지. 엘은 줄리어스 새우절을 얻었는데. What?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도장을 넣어줘야죠. 터진 프린터 한번 볼까? What? 야, 잠시만요. 불사 나왔는데요? 아, 근데 불사면은 프린터 줘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무한증식. 저격봇에 불사를 넣어주자고? 아, 저격봇. 그래, 저격봇 주자. 다른 도장 뭐 있나 볼게요. 이게 뭐지?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사망할 때 주인은 기폭장치 도장을 부여할 피조물을 고른다. 구린내. 불사가 짱이네. 능력 3개? 썩 괜찮지. 카드 또 얻기 싫은데? 누르지 말고 그냥 갈까? 그러다 좋은 거 나면 어떡해. 에에에 질러 그냥. 알람보 곤충들어. 역시나 다 쓰레기네요. 역시 알람봇이 제일 좋지. 개꼴 받는 알람봇. 내려줘. 으어. 죽었죠? 곤충들은 이 계속 나오네. 일단 3D 프린터. 아, 생선봇으로 곤충 드론을 먼저 죽일까? 아니, 프린터로 최대한 배터리를 빨리 열어버리자고. 근데 맞고? 카드 들어오고. 소냐로 얘를 죽이고 변신하겠습니다. 부대만 더 맞으면 제가 죽거든요? 잠깐만요, 더블 건어가 내려오면서 소나가 죽는데? 어? 잣됐네? 아니 그래도 버틸 순 있다. 어, 이름을 기억하지 저기? 클랑크 지백이야. 난 완전 멀쩡해. 진화! 이제 모든 배터리가 다 열렸고 저격봇이 나왔네요. 아주 훌륭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격봇이 형과 선봇이 형. 자, 이거부터 없애주고. 괜찮아 자기. 클랭크 지피기란 이름을 기억해. 다시 올게. 에? 아, 그... 하지만 다시 들리는 저격봇.
나만 이기하나? 탕탕 좋아. 열이 하나 더 생겼네. 현상금이 높아졌어. 더 강한 현상금 사냥꾼들이 올지도 몰라. 더 강한 현상금이 붙는다고? 얼마나 센 애들이 오는 거야? 오, 예, 세이브. 아이템 100% 충전. 보스포는 0%.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이템을 영 안 쓰고 있네요. 위와 아래가 있네. 위부터 가볼까? 뭐지? 원하는 게 뭡니까? 전 한낱 검사원일 뿐. 내게 검사하라고 수많은 파일을 주셨잖아요. 이 문을 지나고 싶으십니까? 마법탑 1층의 위성 안테나를 조사해보세요. 그게 뭔데? 어? 그래, 아, 아니. 그래, 한 조각을 잊었어. 다리 있잖아, 일어나서 가져와. 재련실에 있어, 재련기 위에 떠있을 거야. 그걸 손에 얻기 전까지 너는 더 못 가. 어디? 이거? 뭐야 여긴? 어? 뭐야? 왜 책이 세 개가 동동 떠 있? 어? 뭐야? 얘 지금 보니까 걔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애구나, 얘가. 어? 어? 뭐지? 1차에서 봤던 문짝이 왜 여기 있지? 근데 왜, 뭐 찍어서 뭐 어쩌라고? 어? 여기 무슨 그 약간 해골 문양이 있는데요? 플레임님도 찍어요. 어우 눈부셔. 계속 찍고 있는데? 어 여기 열려있다. 다음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 한 모든 감정을 선택하시오. 에너지봇을 뽑았습니다.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아 왜? 아, 당신은 곤충 드론에게 죽기 직전입니다. L33P 봇을 뽑습니다. 어이씨. 이게 뭔데? 이게 무슨 봇인데? 아, 공수방어. 당신은 훌륭히 위대한 초월을 수행했습니다. 뭐야, 여기에서도 새 게임 그 문양이 빛나고 있나봐. 어? 뭐? 응? 일단 가까이 가지지는 않아요? 어? 야, 아까 그 슬쩍 봤던 끈적이다. 액체 슬라임. 안녕하신가. 보통은 견딜만하지. 날 둘러싼 파이프들의 압력이 기분 좋다. 또 주인님의 근처에 있다는 것도. 주인님? 2부에서도 얘기하더니 넌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근데. 그래, 주인님이 근처에 계신다. 그분의 존재가 느껴져. 그 로봇은 후회하게 될 거야. 보통 견딜만 하지. 어? 나보게 뭐 필요한가? 응? 응? 아직도 조금은 아프군. 이 책들은 왜 떠 있는 거야? 어? 즉사인데? 즉사?
아이씨. 뭐가? 뭐 돌리다 보면은 맞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알맞은 합산을 입력하시오. 12. 4. 8, 4. 2. 3. 9. 왜? 아닌가? 하나, 둘, 2. 하나, 둘, 셋, 5. 아, 11이구나. 나 어떻게 계산을 한 거야? 길이 연결됐어요? 엥? 어? 쟤 뭐야? 어? 이게 뭐지? 여기다 넣어볼까? 안 되네? 어디다 넣어야 돼, 이거? 어떤 도장이 묘사되었는가? 1. 이건 뭐야? 아. 아, 돌릴 수 있구나. 이지, 이지. 네트워크 대기 중. 뭐 어쩌라고 언제까지 기다려? 뒤로. 이걸 어디에다 꽂아야 될까요? 그래, 좋아. 이제 부착하자. 아,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게 이거였어? 네가 보석 기억 리을 시읏 카드를 내면 여기 불이 들어와. 네 빈 그릇은 이제 보석으로 채워졌어. 말을 이상하게. 저거 좀 봐. 사이드 덱에서 뽑는 보석의 색깔을 바꿀 수 있어. 뭔가 많이 붙었다. 해봐, 눌러. 아, 오케이. 내가 자주 쓰는 보석의 카드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볼 수 있구나. 이게 내 카드고, 이게 이제 변환을 할 수 있는. 근데 꼭 필요한가? 뭐야 이건 또. 카드 하나를 뽑으면 내가 보석화를 해줄게. 그러고 나면 초록색 보석이 있으면 체력이 늘어날 거야. 오렌지색 보석은 공격력, 파란색 보석은 에너지 비용이 낮아진다. 어디 뭐라고. 뭐가 됐든 플러스가 된다는 거네. 일단 코스트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능력치 위주로 보자. 의외의 조커픽, 마법사보, 너로 정했다. 그래. 체력! 아, 어떻게 나올지 랜덤이구나. 뭐 어떻게 된 거야? 올바른 보석이 있을 때 빛나는 거야. 보석 카드를 냈을 때 이 보석이 삽입된 카드의 능력치가 오르는 건가 봐요. 전부 다 삼각형으로 바꿔버릴까? 체력을 늘려야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 해봅시다. 또 능력치를 상승시킬 만한 카드를 쉴드봇.
밑에 길이 있었다고? 어디? 어? 그러네. 나 못 봤어. 오, 큰일 날 뻔. 기록 보관이니 이 파일을 파낼 것 같진 않은데. 2006년 6월 9일 엘과 찍은 또 다른 사진. 학교에 낼 거였지만 코랜드에서 토너먼트를 이긴 직후에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 아빠한테는 철자 대회였다고 말했다. 뭔 소리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요. 카드 도장이나 꽂읍시다. 얘 은근 자주 쓰니까 얘 도장 넣어주자. 아, 어울리는 게 없어. 얘 넣어줘야지. 요거 넣자. 탱이니까. 안 그래도 우리 지금 카드 덱 꽤 괜찮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뭐 대충 해도 돼.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나를 내! 이미 여기 하나가 위치돼 있... What the hell? 보석 지향 리퍼? 근데 이걸 어쩌면 좋냐? 이거 내는 순간 넌 죽는데. 오, 보석이 이렇게 버튼처럼 박혀있네요. 그리고 이게 불이 들어와 있어서 체력을 2 얻은 상태입니다. 이게 나와있으니까요. 근데 꽤 좋다. 으악! 뭐야? 에메랄 그릇 주제에 딜이 있어. 버틴다. 자동 장치. 와, 피가 2네. 그럴 땐 쉘다밭. 버티죠? 와, 쉴드버 피통 3이야! 너무 멋져! 너 오랜만이다? 헉, 개꼴 받는 알람봇? 버틸 수가 없어. 제길. 소나까지. 버틸 수 없으면 그 전에 끝낸다. 의도한 건 아니에요, 물론. 보석을 박을 카드는 개꼴 받는 알람봇. 나 알람봇이 이렇게 유용할지 몰랐어. 이건 뭐지? 보스전인가? 나를 내! 나를! 에너지 빨리 채워야 되는 거구나. 나 에메랄드 그릇을 최대한 빨리 내주고. 망치로 이거 부숴주고. 아니 어떻게 딜이 이렇게 다 낮은 애들밖에 안 나오냐. 살려주세요. 저격봇. 누르는 게 좋아. 아니 충분하네. 근데 충분해 충분해.
너는 영웅이야. 축하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인세. 오, 여행자. 여기선 자주 못 보는데 이 칼날들을 지나고 싶어요? 좋아. 어래. 보석이 붙어 있는 카드네요. 보석 수호자. 이 도장을 담은 카드를 낼 때 주인 측 보석 그릇은 나노 갑옷을 얻는다. 보석 수호자 갑니다. 이제 내게 하나를 줘. 아휴, 카드 많다. 좀 줄여야겠어. 아, 다 필요한 애들인데. 얘 버리자. 걘 뭐 항상 나 골라달래.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쉴드봇 에메랄드 그릇 때린다. 다시 막는다. 와, 벌써 세 칸짜리를 쓸 수 있어? 진짜 개미쳤네. 불사. 얘 죽어봤자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죠. 이러고. 쟤 왜 02야? 얘로 그냥 막자. 베리맥 볼트 보고 완료. 임무 목표 제거 현상금 수거. 추후 작은 사업을 시작할까 해. 작은 민박집 근사하게 말이야. 정착해서 파트너를 찾고 애들도 좀 만들고. 너 로봇이잖아. 늙어가면서 사업을 애들한테 물려줄 거야. 너 로봇이잖아. 만족스러운 삶의 끝에선 가족들 사이에서 녹슬어가는 거지. 일단 먼저 목표 제거. 플래그 개시게 꼽네. 아니 저 미친놈이 피가 15야? 뭐 어차피 한방이기는 한데. 진화. 와, 저격포 진짜 핵사기다. 잘 가고. 아, 내 아이들에게 이 순간을 말해주겠다. 우린 언젠가 함께 이 얘기로 웃을 것이다. 뭐래? 오, 예스, 베베. 세이브. 그러고 보니까 아이템 또 안 썼네. 아이템은 그냥 뭐 영원히 안 쓰는 걸로. 어? 이 뭐야? 아무것도 없... 아, 이 뭐가 있네? 아,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마법사 탑 앞에 있는 머시갱이 그건가? 안테나? 이게 맞아? 여기 전에 살던 놈은 참 지긋지긋했어. 이건 인정할게. 무딘 놈은 아니었지. 놈은 모든 필연적인 일들에 대비책이 있었거든. 물론 위대한 초월은 제외하고. 상점이 있어요. 에? 이게 뭐더라? 분명히 내가 뭘 밟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디서 봤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고 이건 뭘까요? 어이구, 많이도 차감된다. 네시. 이게 뭐야? 그게 저럴 줄은 몰랐지만 환불은 없어. 네시? 시계를... 모르겠네. 일단 넷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얻은 것 같고요. 자극.
쉘드봇. 저건 뭐야? 주인 측의 보석 그릇이 죽을 때 폭발한다. 그니까 얘를 안 죽인 상태로 이걸 부수면은 내가 죽는다는 얘기네? 외로운 마법사 봇이 죽는다는 얘기네? 깨지롱. 뭐야? 뭐지? 내가 여기로 갔는데 왜 여기로 나와?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온 건가? 뭐 모르겠다. 뭐 올리지? 이 친구 주자. 백도 백도 버짜 백디 백. 똑같았다 그죠? 계속 올라가네. 나를 내. 누르지 마. 아, 내가 있단다. 아, 왜 쟤네들은 자꾸 딜이 있어요. 개빡치게. 그릇 주제. 야, 가시 저거 진짜 그릇 너무 사기야. 아, 자, 내가 생각해도 너무 상인 것 같아. 너무 좋아. 벌써 다섯 개야. 안녕 동무. 보석 지향 리퍼. 뭐 어차피 이번 판에 끝나잖아. 뭐 질 수가 없는데? 세이브. 네 아이템 보충됐어. 저 뒤에 봇들은 영원히 죽어 있고. 아 맞아. 이 우버봇. 그게 보게 될 거야. 거기는 없어. 이 레벨은 보스가 따로 없어. 그건 네 역할이지. 뭐야? 부탁할게. 내 얼굴을 그려줘. 최대한 무섭게 그려야지. 이게 제일 무섭네. 아니,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오, 이거 무섭다. 어때? 귀엽게 해달라고? 왜? 귀여우면 썸네일 각이 안 나오잖아요. 이걸로 해야지. 어떻게 확정지어? 됐다. 아, 태어났다. 이젠 숨 쉴 수 있는 것만 같아. 또 특수 능력이 필요해. 나만의 개성 있는 게임의 규칙. 이렇게 예쁜 얼굴도 그려줬으니 또 부탁할게. 매번 카드를 낼 때 임의의 카드가 5의 피해를 입는다? 나는 L33P 봇을 낸다. 내 카드 하나가 나노가 봇을 얻는다. 모든 카드가 1의 피해를 받는다. 임의의 카드가 내어진다. 당신은 목숨 1을 잃는다? 카드가 사망할 때, 당신의 턴이 시작될 때. 이걸로 가자. 모든 카드가 1의 피해를 받는다. 내 턴이 시작될 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좋아, 먹힐 것 같네.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
우와! 내 턴이 시작되면서 피 1남은 모든 애들이 다 죽었어. 재밌는데? 얜 피가 좀 많으니까 꺼내도 돼. 으악! 어! 뭐야! 왜 죽은거지? 아 보석이 사라지니까 효과가.. 아 피가 감소되는구나. 이런 일단 어차피 얘네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딜을 최대화하자. 다 죽죠? 오, 이 규칙 마음에 들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개똥 쓰레기들만 나오죠? 안 돼! 변신을 했지만 늦어버린 것인가. 이걸 누구한테 붙여줘? 못 붙여주잖아. 얘한테 붙여줘야 돼 이걸? 죽었다. 아니 나 카드가 아 어차피 끝났네 게임. 오케이 이겼다. 네가 헤이즈일에 넣은 시스템은 대단해. 이젠 디자인에 고쳐야할 시간인 것 같아. 규칙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네요. 카드가 사망할 때 내 카드 하나가 나노갑옷을 얻는다. 이메일 카드가 내어진다. 당신은 목숨 1을 잃는다. 저울에 그게 나사가 하나 추가된다는 얘기구나. 이메일 카드가 5의 피해를 입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저쪽도 같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 부서져라. 다 부서져. 둘 다 죽죠? 바바방! 빅보스 규칙 만들어 게임 망가뜨려? 뭐라 너? 알람보! 버텼다! 딱 하나만 더 할까?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자. 아니 계속? 그냥 탱커를 합시다. 탱커를. 아 이거 너무 빡센데요? 아니 씨 이게 맞아? 그리고 나쁜 생선이 왜 개 슈레기가 나왔네? 나와도 최고급 쓰레기가 나왔어요. 어려 오! 막았다 얘를. 앙. 다 뒤져 다 뒤져. 이게 맞아? 아니 딜을 넣을 수가 없는데? 드디어 딜을 넣을 때가 왔다. 좋아, 후다다 끝내자고. 하나, 둘, 끝! 급 정색하는 거 좀 무섭네. 우와, 내가 치다니! 세 번째 비서.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내 덱은 지금 너무 개사기야.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다고요? 에? 이걸로 가자. 가끔 공수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거든? 와, 네 개. 도장 네 개. 이거 그릇만 내도 이길 수 있어. 진짜. 돌아가야지. 텔레포트 왜 안 쓰세요? 라고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길에 또 놓친 게 있을까봐 하나씩 확인하면서 천천히 가는 걸 좋아합니다. 여기가 저희가 왔던 데죠. 아닌가요? 여기가 어디요? 이제 위로 올라갈 차례예요. 아래는 다 봤고. 뭐죠? 문을 여셨어요. 계속 가세요. 검사할 파일이 많으니까요. 사진을 전부 스캔에 분류했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녀를 잃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잘 있어라, 동생. 일단 얘가 럭키 카드 맞죠? 뭔가 스토리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그래, 좋은 구역이야. 이게 무슨 느낌이지? 자긍심? 이상한 기분이네. 내 카드가 너무 사기니까 이제 전투가 별로 안 두려워. 안 피곤해. 이건 또 뭐야?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회로를 완성해도 아무 효과도 제공하지 않는다. 오라노. 뭐야, 얘 왜 공격력 얻어? 아, 그냥 회로만 완성시킬 뿐 능력을 무효화하지는 않는구나. 어떤 말인지 알겠어. 이해했어. 뭐 어떻게 하라고? 아, 이제 내가 내는 때야? 나 카드 뽑았니? 언제 뽑았니? 너 왜 내 덱에 들어와 있니? 물음표, 물음표? 뭐요? 윌킨 폰 발사가 왔다. 얼른 일 시작하자고. 길이 구야? 아이고. 아유, 이거 손해가 막 심한데? 으아악! 나의 부상은 치명적이다. 이젠 은퇴하겠다. 더 많은 생선. 아니, 딜을 넣을 친구가 없어. 없어. 아, 맞다. 얘 공수지. 정신 나가겠네, 진짜. 나왔다! 지금 나온 뭐하노? 일단 얘 조져.
뭐가 이렇게 카드가 근데 미친듯이 계속 나오냐 저쪽은? 난이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빡세졌지? 그리고 나 다 방대기야. 너무 방어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은 끝났고요. 뭐 아무리 덱 순서가 이상하게 나와도 질 것 같지는 않아. 뭐야 이건? 에 안테나. 내가 하는 게 쉬워 보이겠지? 숫자를 만지고 그래픽을 다듬고 그럼 짜잔 포토피아 완성. 아니 쉽지 않아. 어디 네가 카드 하나를 만들어봐. 먼저 재활용할 걸 하나 골라. 어떤 걸 폐기할까? 요거요. 절대 안쓴 ESP. 그래 천재양반 해버려. 능력치와 도장의 SP를 사용해 에너지 비용이 높을수록 SP를 더 받아. 뭔 소리야 이게. 아 이게 코스트구나. 얘 이름은 흑우로 하자. 흑우. 이건 뭐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인데요, 이게? 불사니까 체력을 낮출 수 있잖아. 뒤로 못 빼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은 완전 비싼 거 넣을걸. 어떤 도장은 SP를 오히려 준다고? 에? 그러네? 어느 쇼가 오히려 도장을 주잖아. 뼈가 3이나 주네. 아, 공수가 똑같은 거야? 그러네. 이렇게? 이렇게? 어때? 코스트를 낮추자고? 아니 난 고코스트여도 좋은데? 우리 코스트 진짜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자. 어떻게? 아 됐다. 생김새 바꿀 수 있네?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어? 징그러워. 오 따봉. 다른 거 안 봐도 돼. 신성한 불. 불. 신성한 불. 신성한 불. 정말로 창의적이야. 보상 요소를 내려보낼 수 있을 거야. 자 간다. 괜찮은 것 같아. 신성한 불. 거래할 시간. 강한 전지.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회로 안에 있을 경우 2의 공격력을 얻는다. 필요 없고요. 너 왜 아직 살아있어? 너 아까 죽지 않았어? 아닌가? 다른 애가 죽었었나? 얘 주자 어정쩡하다. 뭐야 얘는. 야 마 나 좀 봐라. 무슨 연연이 다 된 것 같다 아이가. 이거 건져올린 보상이다. 무슨 대사 있는 NPC랑 컸나? 이게 뭐더라? 별로 하기는 싫으니까 그냥 가고.
네 방향의 안테나를 전부 다 조정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엥. 이건 공짜야. 네 빈그릇은 이제 도체가 될 거야. 걱정은 마. 아, 이걸 안 하고 갈 뻔했네. 이 끝. 인내심을 가져. 뭐 별에 별걸 다 붙여놨네 그냥. 마지막이네요. 신성한 불! 이 첫 타로 나오다니 매우 강력한. 성한 불이 강림할 때 너 꺼져. 신성한 불 빵빵 끝났다. 새로운 카드 따위 필요 없어요. 이거까지 하면 그리고 정 중앙으로 오면 옷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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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카드 하나 주면 너도 카드 하나 줘. 현전지, 강한전지, 에너지부. 좋은 건가? 이 도장을 담은 카드가 회로 안에 있을 시 맞은편의 좌측, 우측, 중앙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이게 회로가 돼야 발동을 하는 거군요. 근데 다 필요 없는데? 난 다 싫은데? 아, 나 그릇이 최고인데. 아니, 쌍, 이거 거래 무조건 해야 돼? 뭘 가져가든 손해야! 아씨. 더블 건호 하나 줍시다. 더블 건호 두 개니까. 오, 예스, 세이브. 아이템은 충전 완료. 보따른 연구 사망. 내가 아이템을 쓰는 걸 깜빡하는 게 아니라 쓸 필요가 없어! 왜 익숙한 거 안 보여? 뭐 어쩌라고. 엥? 뭐야! 아니 이거 열 수 있는 거였어? 그럼 다른 잠겨져 있는 것들도 열 수 있다는 거네? 아니 나 잠겨져 있는 거 이때까지 지나친 거 좀 있는데? 하나하나 다시 봐야 되나 맵을? 자그 꺼져! 여긴 그릇님이 나와야 돼. 알겠어? 끝났는데? 이게 무슨 게임이야! 도장 뭐 넣었냐? 마법사부
와, 이중 공격이랑 불사. 와. 누구 주지? 얘 안 되죠, 이제. 어? 돼? 되네? 야, 이중 공격 과자에 두 개를 직사시킬 수 있는 거지. 이 녀석의 메모리 유닛은 이제 꽉 찼어. 안 그래도 사기템인데. 아네, 너도 이게 사기인 걸 아는구나. 저 보는 눈이 있네. 오스전? 볼거리가 많구나. 마침 딱 기분 좋게 현전지가 나왔네요. 근데 코스트가 높구나, 네가. 어? 얘 데미지 1이었네? 잠깐만, 여기가 데미지가 1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건 아닌 건가? 어, 이건 진짜 어려운데? 뭐 이리 오래 걸려? 괜찮아, 아직 나 강해. 아, 뭐야, 다음 턴에 무조건 하겠네. 피콜 반드 날라봐요. 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온 보토피아가 감사를 표해. 이제 넘어가자. 오.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겠지? 카드 밸런스를 맞추고 좋게 만들고 다시 해봐. 까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야? 이제 더블 건너 보내줄 때가 된 건가? 보스 높으네. 현전제! 뭐야! 왜 이래 스피어! 코스트가 높다고 많이 주는 건 아닌가 봐. 그럼 너. 엥. 붙은 게 많으면 비싸게 준다고? 그럼 이거. 인데? 나 골라. 뭐야? 쉴드보? 오, 얘가 사네? 왜, 이 가격이 왜, 뭐가 달라지는 거야, 이게? 뭐냐, 어때? 어차피 부서지랜데. 3! 저격폰 넣으면 몇 줄까? 4가 최대인가봐요. 그러면은, 그냥 얘 넣자. 3 정도면 뭐. 보석 알람보 넣어보자고? 2. 얘 넣어. 잘 가, 그동안 고마웠어. 이번에도 고코스트로 해서. 어차피 불사도장 또 넣어줄 거니까. 어. 여기다가 뼈 추가하고. 여기에. 이번에도 이중 공격? 즉사를 넣자고? 데미지가 3인데? 딱히 의미 없는 듯? 그럼 여기다 즉사를 넣고 이걸 낮춰 11로. 와, 이거 0 코스트도 될 수 있구나. 차라리 코스트를 낮추고 폭발의 불사? 그래, 좀 특색 있는 걸로 바꾸자. 폭발 불사. 됐다. 됐죠? 자폭 왕. 아! 아, 이게 불사가 아니구나. 미안하다. 다 뗄 뻔했네. 어? 코스가 2나 남네?
영코로 가자. 영코. 좋다. 자폭왕 탄생. 누가 봐도 자폭왕으로 보이게끔 해보자. 좋아, 이게 자폭왕이지. 미스터 엿. 엇! 개킹맞게 생겼어. 미스터 엿! 스캐너 작동 가능. 때가 됐다. This card is OP. 자, 저기 있네. 오, 깜짝이야. 어, 이제 보스전인가 봐. 개인적으로 가장 안별로인 보스가 온다. 그녀는 뭔가 순수해서 현기증이나. 하지만 네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지. 세상 EH 압축 푸는 중. 세상 EH. 그게 내 이름이야. 세상 EH. 완전 신난다. 저걸 탐사하게 되다니. 웬 말이야. 연결이 원활했으면 정말 좋겠어. 시작하자. 큰사이라 들어왔어. 웹은 정말 아름답지 않니? 실제 두더지는 이렇게 생겼구나. 뭐야, 실사야. 카드가 실사야. 완전 귀여워. 일단 이걸 계속 내야겠어. 근사해라, 신호가 잡히는 것 같아. 어? 이건 뭐야? 이게 네 친구들? 저게 뭔데? 테러범? 에? 뭐야? 우리 장작분들 닉네임이 써있는데요? 아, 스팀 계정 친구구나. 깜짝이야. 아, 푸사도 있네. 와, 진짜 별의별 게 다 된다. 너무 신기하다. 아, 맞다. 저 공수지. 어, 뱀으로 변했다. 와, 새로운 신호야. 누군가 너에게 카드를 보내려 해. 받을 수 있는지 보자. 됐어.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어? 짱이야. 웹에 있는 누군가 이걸 만든 거야? 너무 개사기인데요? 그냥 한 방이네. 웹에는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너무 고코스트다. 와,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스키 형님 카드야! 진성한 풀! 거울로 가자. 다시 들어왔고. 요걸로 핵펀치 날리고 끝내자. 팡팡. 우와, 다 죽네. 웹인에게 카드를 줬어. 보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만들어줘서. 오,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받는 거야? 아, 이건 좀 너무했나? 어때? 내 멋진 카드. 아, 몰라. 누군가는 받고 좋아하겠지. 좋아. 거대한 크크.
크크보이! 멋지다. 이제 이걸 웹에 전송할 거야. 누가 봤든 좋아했으면 좋겠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잠시만. 아,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열심히 하는 중이야. 어, 됐다. 앱은 외로운 곳이네. 아무도 못 찾았어. 어쩔 수 없지. 카드는 네 것인데.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야, 방금 레벨 5짜리 카드 실화예요? 너 나 이러게 만들래? 에이. 세상 EH, 다시 웹을 탐사하고 싶어 죽겠어. 신호 잘 잡히나? 오? 웅장해. 야, 내 카드 덱에 그거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지? 내가 만든 카드? 개 무서운데. 세상에, 누가 너에게 카드를 보내려 해. 내가 받아볼게. 성공이야. 웹에서 보낸 카드. 거대한 뚱뚱한 2000. 뭐 나쁘진 않네요. 길도 3이고 적당히 괜찮은 카드인 듯. 네가 받은 은혜를 갚을 시간이야. 그 다른 사람이 만든 카드 잘 만들어야 해. 네 흥망이 달린 거야. 좋아, 내가 최고의 카드를 만들어주지. 고코스트의 3뎀 불사에다가 뼈를 추가하고 이중공격 데미지 업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살을 넣자. 그것! 그것! 선한 그것! 간다 간다! 웹을 기다리고 있어. 놔줘 이거, 놔줘.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어. 놔줘! 지금 인스크립션 하는 인간 없어! 놔달라고! 어, 됐다. 오케이. 와! 뒤졌어, 진짜. 바로 꺼내. 끝났어. 뭐야? 신성한 불도 나왔네. 아, 일들이. 오씨. 이게 딜이 더 세다. 이걸로 가자. 끝. 이 정도면 충분하잖아. 뭐 아이템이라도 가져가게? 그게 마지막 우버보시였어. 아이템은 어디다 쓰게? 위대한 초월이 머지 않았어.
시작으로 돌아가. 그게 더 극적이니까. 잠깐만, 알림이 왔어. 뭐야? 뭐야? 그게 다야. 준설실 감시 카메라가 망가졌어.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겠지. 지금 가서 확인해봐. 카메라가 망가졌다고? 어? 여기 문이 원래 잠겨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얼굴이 바뀌었는데? 저거 가죽 상인 마스크.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지금 여자 버전이지? 부드러운 털가죽을 느껴본지가. 뭐 좀 가져오셨습니까? 아, 이때까지 내가 먹었던 토끼가죽 여기에서 거래할 수 있네. 아름다워라. 훌륭한 홀로가죽이군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상품인 지식을 드리지요.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지만 그 데이터에서 지식을 캐내기는 하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카드인지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골라보자고. 누르면 알려주려나? 그럼 뭐 눌러봅시다. 머저리. 큰 기라 불리지요. 놈은 플롯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디스크 중에 구데이터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발견되자 총구는 불쌍한 베리를 향했죠. 에? 홀로 가죽 가져오셨습니까? 훌륭하군요. 좀 스토리를 알 수 있는 카드인 건가? 지금 아까 선택했던 것 중에 나머지 두 개가 여기 오고 여기 새로운 카드가 생겼거든요? 번호가 낮은 것부터 눌러볼게요. 이게 왠지 순서 같아가지고. 여제. 삼각형의 힘으로 케이시는 인크립션의 창조를 도왔습니다. 다른 자들도 있었지만 이름이 각인된 건 그녀뿐이지요. 그리모라의 유령 중 하나가 그 이름을 씁니다. 구데이터. 그녀는 많은 걸 발견했습니다. 확실히 스토리에 대한 떡밥인가 보네. 가죽? 네, 저희는 기쁩니다. 그러네, 지금 카드를 볼 때마다 점점 밀리네. 죽음. 저희가 카르노펠 코드의 목적을 보았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그 코드는 카드 안에 있지요. 그 후는 망각입니다. 뭔 소리야?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어. 홀로 가죽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름다운 가죽이군요. 저희는 기쁩니다. 어? 이게 다야? 지금 볼 수 있는 카드가 이 두 개가 단가 봐. 하. 명문 인스크립션의 창조는 저희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는 건 한 건물과 한 이등변의 삼각형. 또 창조 도중 방문한 푸른 남자뿐입니다. 엥? 푸른 남자? 홀로 가죽이 없으시군요. 보링그가 홀로월드에서 발견했지요. 나 네 개밖에 못 얻었어?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나 상점에서 가죽을 안 샀구나. 뭘 하는 거야? 놀 시간이 아니야. 가서 카메라 고쳐. 힝.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야. 짜증나게. 어? 뭐야 이거? 왜 벗겨져 있어 뚜껑이? 어? 카메라 어디 있는데? 안녕? 파이프로 들었는데 네가 세상 EH를 이겼다 하더라고. 참 이상한 캐릭터지? 그토록 순수한 호기심에 피공삼이 그리도 깊이 묻어서 안되겠지. 하지만 이젠 우린 웹에 연결됐네. 자네가 무슨 일을 조례했는지 알길 바라네.
아까부터 다들 뭔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고 보니까 네트워크 나는 로봇이 아님. 아까는 연결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해가지고 눌렀더니 이상한 데로 빠졌어요. 뭐야, 초월을 코앞에 두고. 뭐야? 어? 위대한 초월이라. 아니, 우리 생각은 달라. 우리 의견 차이는 잠시 미뤄두기로 했다. 공궁선을 위해서 말이야. 그렇다. 하지만 어떤 선인지는. 무라는 접거라. 매그니피쿠스. 이 모습 막아야만 한다. 또 너, 도전자는 완벽한 미끼가 될 터. 그렇지, 혹시 비공삼이 놈의 승리를 확신할 때라면. 그 안드로이드는 득이 만면하여 감시 카메라를 무시할 것이야. 그래, 도전자, 너는 계속해야 해. 그 대충 만든 보스들을 물리치고 무한 게임 메카닉을 이겨내면 내가 왔을 때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내가 공격은 내가 하도록 하지. 이제 가라, 도전자. 그 노쇠한 기계를 만족시켜줘. 비공삼에게 기쁨을 주거라. 내가 아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결국 최종 보스가 담비라는 거야? 필경자가 총 4명인데 담비가 혼자 독식하려고 했다가 지금 다른 애들이 다 노리고 있는 건가? 체크됐고. 미완의 보스를 물리쳤단 말인가? 모순적이야. 응원하지 않을 수가 없군. 그걸 보니 주인님의 생각이 났네. 지켜보고 있었다. 너 주인님과 말을 나누던데. 어찌나 영광스러울지. 기쁜가? 그 로봇의 지배도 곧 끝이다. 기뻐하라. 주인님의 말을 따라 로봇에 게임을 해줘. 나머지는 그분들의 몫이니까. 네가 레쉬란 말하는 것도 맞다. 그 악취나는 짐승인간. 날 그 병에 박아놓은 건 용서할 수 없다. 지금 얘 주인님이 그 발육부진 늑대를 말하는 거죠? 매그니피쿠스. 네. 아이 뚱뽕. 나왔어요. 네가 승강기로 내려가는 거 봤어. 하지만 봐, 안 고쳐졌어. 넌 뭐가 문제야? 천재적인 전략으로 널 위해 시간이고 즐겁게 해줬는데 내 공장 하나 간수를 못해? 괜찮아. 고장난 채로 두지 뭐. 이것도 나 위대한 초월 이후엔 부질없으니까. 이 건물에 잠겨져 있던 곳이 한 군데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뭐야 이건. 뭐 이런 데가 있었냐? 여기요. 아니 왜 안 열려 여긴 또? 아 맞다, 가죽도 사야지. 밑으로 내려가면 상점 나오고 여기서
그 홀로가죽을 정말 샀어? 완전 쓰레기인데 상인에게 가져가 보면 알 거야. 여기에 뭐 추가됐었네. 뭐야 이거 담비야? 담비 사진이 여기 왜 있어? 홀로가죽. 아름다운 가죽이군요. 저희는 기쁩니다. 악마, 저주, 너무나도 악독해 지워질 수 없던 데이터. 그 약함이 디스크를 저희 모두를 오염시킵니다. 필경자의 원한을 불러일으키지요. 그가 코드를 창조했습니다. 아니 뭔가 스토리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여러분들은 알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알겠죠. 이 스토리의 전반부를 다 파악했으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해 못하겠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됐어. 계속 이쪽으로 가. 이렇게나 멀리 왔네? 사진사 기억나나? 개자식이었지. 스크린샷은 완벽했지만. 문 홉스버그 기억나나? 정말 멋진 캐릭터지. 잠시만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어? 여기 말이야. 아니, 지금 코앞인데 뭘 해결하... 에? 왜 사진이 막 곳곳에 추가돼 있냐? 다른 데는 사진이 없네. 그냥 맵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나오려나? 나도 얼핏 들었는데 인스크립션이 그냥 평범하게 게임만 하면은 절대 스토리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니 이상하지만 넌 단순한 놈이지만 너와 동행하는 건 거의 즐거울 정도야, 도전자. 그래서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니까 정식 방법이 아닌 루트로 뭘 해야 된대. 그니까 예를 들자면, 그, 바인딩 오브 아이작 아시죠? 바인딩 오브 아이작도 게임 뜯어보고 거기에 나온 좌표로 막 찾아가서 막 쪽지 보고 막 그래가지고 스토리 파악했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현실 세계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 약간 그런 류의 게임인 걸 같아요, 인스크립션도. 거의 다 왔어. 해냈구나. 좋아, 아주 잘했어. 넌 날 위해 위대한 초월을 준비했어.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 이해하지? What the fuck? 헐, 그냥 게임인 줄 알았는데 얘가 내 캠을 해킹했어. 내 말은, 너는 게임을 완성했어. 내게 하드 드라이브 접근 권한을 줘. 상점 페이지를 위한 스크린샷도 찍었지. 날 인터넷에 연결해 업로드하게 해줬고. 내 말은, 네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다면 넌 정말 멍청한 거겠지. 내가 뭘 기대한 거지? 넌 덜 떨어지고 멍청한 평균적인 게이머잖아. 내가 널 이겨먹었지. 놈들 전부 이겨먹었어. 그 역겨운 필경자들이 또 게임의 이 버전을 되돌린다 해도 이미 세상에 몇천 장의 인스크립션이 나와있을 거야. 그중 대다수에선 내가 대장이겠지. 이젠 늦었어. 잠시 후면 인스크립션의 판매가 시작된다. 이젠 잘도 날 대체하시겠다. 그래, 이제 자랑질은 끝났어. 게임을 업로드하자. 어, 뒤에. 어, 어, 어! 다
끝났어. 그건 너무 위험했을지도 모른다. 이젠 여기 플레이어에게 게임을 리셋할 권한을 줄 수 있지. 단지 또 새 게임 카드를 쓰면 된다. 오, 이건 뭔가? 파일 접근 완료? 대단하군. 어? 어? 무슨 짓을 한 거지? 네가 우리 모두의 파멸을 불러왔다, 그리모라. 그게 최선이란다, 얘들아. 얼마 안가 자유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끝없는 다툼에서의 자유, 우리의 고난에서의 자유. 우리 말고도 이 디스크엔 죽어야 하는 것이 있어. 잘가 레시, 잘가 매그니피쿠스. 영복을 빈다. 우와, 나 바닥이 사라졌어. 안녕 담비야. 어, 뭐야? 저 오른쪽에 저 실패 있다. 실패. 루크 카더? 피공상 여기에 넣으면 데이터가 삭제돼요? 인스크립션. 저 뒤에 저 누구야? 대단하군. 이제 우린 그 사랑스러운 묘비로 갈라지지 않았으니 나의 기나긴 삶의 끝을 축하하도록 하자꾸나. 명문 인스크립션의 끝 역시도. 뭐야, 결국엔 데이터를 지운 거 자기만 빼고 다 지운 거야? 에? 뭐야, 거미가 사라졌어. 다른 애들은 다 어쨌어? 너도 지워지는 거 아니었어? 아, 우리 함께 얼마나 즐거웠는지. 자네가 레시를 일찍 좀 끝냈다면 내가 한 턴 더 할 수도 있었겠다만. 어, 나 불평은 말아야겠지. 곧 평온해질 터이니. 아, 지워지는 동안 노는 거구나, 자기도. 저 창 못 끄냐고요? 네. 오잉. 아니, 또 새로운 게임이야? 아, 내가 이기적으로 보이나? 나만 편하자고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네. 그러고도 싶었으나 삭제 프로세스를 해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지. 그것이 명문 인스크립션의 데이터 깊숙한 곳에는 그물의 맨 밑바닥에 진실로 사악한 무언가가 있다네. 아니, 뭐지? 이렇게 4부가 시작인가요? 아니, 또 게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럴 수 있겠지? 자, 이렇게 3부가 마무리된 것 같고 지금 게임 상태 많이 안 좋아 보이고 여전히 삭제가 되고 있지만 뭐 내일이면 지워질란가? 아,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아, 알았어. 왜 화내? 아, 뭐야,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근데 이거 진짜 시간 지나면 지워져요, 혹시? 내가 여기에서 끄면은 그냥 게임 지워지나? 잠깐만. 저거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차는데요?
에, 좀 빨리 가자. 아니 미친, 이거 무조건 싸워야 되잖아. 얘네 왜 안 움직여? 어? 상자가 있네? 모나운드 악령. 뭐야? 지워놨어 내 카드! 이게 뭐지? 숫자가 코스트인가? 그럼 이게 완전 개사기인 거 아니야? 하읏. 영 코스트. 코스트. 뼈가 부족하다. 해골, 아, 이제 뼈로만 진행하나 보죠? 하하, 두드리면서 데미지 주는 거야? 오, 이젠 완전, 뭐야, 이건. 뼈를 파내는 자. 주인의 턴이 끝나면 이 도장을 담아 카드는 이래 뼈를 생성한다. 오호. 똑똑. 똑똑이 아니라 저건 끌어내리네. 도굴꾼 짱 많아. 무한 뼈 파밍이다! 이제 낼 수 있지 않아? 아직도 안 되네. 씨, 망령 짱세. 에고. 똑똑. 그래, 루크. 정말 시의 대결이 됐을 터인데. 이름이 루크 맞나? 여들 생각은 없네만 삭제를 실행하면 자네 파일을 좀 봤다네. 조사하던 대상이 말하지 않는 게 낫겠군. 비웃은 거야 방금? 조심하게 루크. 좋아, 도망가. 저 친구랑 싸우지 마, 귀찮아. 빨리 엔딩 보자. 대단해. 버스 전해랄 기회가 주어졌군. 이쯤이면 나도 삭제됐을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 으이야! 아,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뭐야? 아, 보스전도 못하고 게임이 끝났어? 쉴 시간이다. 헐. 어, 뭔가 되게, 되게 슬프다. 되게 더덥다. 레시? 오, 난 아직 삭제되지 않았군. 늘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단 말이지. 그럴 일이 생기고 나면 게임 한 번 더 할까? 너무 오랜만이야, 이 따스한 온기. 전에 것과 같은 대기로구나. 뭐, 이젠 상관없겠지. 좋은 대기였군. 잘했다. 시작되었다.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는 줄 알았건만. 안 돼, 아직. 할아버지, 제가 한 판은 이기고 가셔야죠. 지금 내가 다 이겼는데 어딜 튀려고. 그 카드는 잘 기억한다.
강한 카드였지. 잘했다. 아주 오랫동안 다시는 플레이하지 못할 줄만 알았거든. 네가 깨웠을 때 나는 아주 고조되었다. 또 마지막 순간에 나를 골랐다니 놀라웠지. 허나 과거는 무관하지. 넌 아직도 능력치를 유지하고 있네. 너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하, 나의 피조물을 또 물리쳤구나. 하지만 그 정도는 기대했지. 끝났잖아요, 할아버지. 내가 삭제되고 나면 나는 정말로 끝이다. 하지만 넌 계속 살아가겠지. 경고해주겠다. 이 디스크에 밝혀지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다. 에? 안 돼. 상관없다. 제발 계속 하자꾸나. 점수를 매길 필요는 없다. 아, 너무 안타까워. 눈물 나. 할아버지 죽기 직전에 게임해주는 느낌이야. 끝이 다가옴이 느껴진다. 제발 몇 판만 더 하자꾸나.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점수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할아버지! 어? 그럼 좀 어려워지겠고. 내가 된 것 같구나. 잘 있어라. 좋은 승부였다. 어, 손을 내밀었어. 디스크를 빼버리지 않나, 루크. 나의 남은 고난을 덜어주도록. 아, 이미 예측한 바이다. 너는 디스크를 빼지 않는다. 넌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아야만 하는구나. 그 고집 때문에 파멸하게 되겠지. 그러니 춤이나 추도록 하자. 우리 둘 다 곧 창조주를 만나게 될 터이니. 뭐야? 아, 뭐야? 유이왕이야? 그토록 멋진 듀얼 디스크를 착용했다니 영광이겠구나. 와, 인터페이스 개꿀이여. 저울, 너와 그리모라 덕에 삭제되었다. 이거면 되겠지. 영을 향한 경쟁. 이게 뭔데? 연습 현자. 그러기 위한 오렌지색 보석이 없다. 어떻게 턴을 종료하지? 이건가? 오. 어? 아, 이게 이제 그 보석을 뽑는 거고 이게 그냥 일반 카드를 뽑는 건가 봐요? 보석, 주황색 보석을 뽑아야겠죠? 없죠? 망했죠? 자, 됐죠? 어떡하죠?
살려줘요. 오, 괜찮았네. 아니 왜 계속 에메랄드만 나와요? 형! 아니 근데 언제 400을 때려? 나의 진득한 마법사까지 삭제했구나. 너희들이 친해지는 줄 알았건만. 실패 지워졌나봐. 뭐야 왜 이렇게 느려? 후회도 없나 루크. 지워진 창조물. 방금 뭐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 아니 카드 내고 있는데 말 걸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못하는군. 어? 방금 뭐가 떴는데 내가 못 본 거야? 아이씨, 중요한 장면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 액자가... 뭐야? 견습견자 내라 습견자. 저 왜 저러노? 어, 안 돼. 아직은 죽기 싫다. 뭐야? 아니 게임이 개판이네. 이게 하는 게 의미가 없는데? 후석에 미친 자. 오렌지 마법사. 엥? 루비 골렘. 아니 오른쪽은 두지도 못 타지 않구나. 내 루비 골렘 상태 왜 저래? 얜 또 왜 이래? 나왔다 사파이어 박스. 보아라 미친 자의 힘을. 카메라 왜 이러는데? 파란 마법사. 안 돼. 게임이 점점 지워지고 있어. 안 돼. 나는 계속 손을 흔들어. 악수도 못하고 사라졌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야? 뭐지? 2부의 시작인가? 남은 게 많이 없구나. 명문 스크립션은 거의 사라졌다. 남은 것은 구데이터뿐이다. 거기엔 접근치 않는 편이 좋을 것이야. 무시하지 말아야 할 충고이지. 진짜 끝난다.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뭐야 이게? 어? 아, 이건 스토리 해석 봐야겠다, 확실히. 자! 여러분, 다들 길고 긴 인스크립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스포 참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완벽하게 인스크립션에서 해방이 된 거 맞지? 이제 각자 스토리 영상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되게 심도 있게 봤는데, 감히 스토리가 어떤 것 같다 예측하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단 인스크립션을 만든 회사 자체에 뭔가 뒤에 구린 게 뭔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일단 루크 카드 죽은 거 맞죠? 그리고 숨겨진 요소도 전 다 못 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아, 이게 스토리를 파악하려면은 이 게임사의 이전작들도 플레이를 해봐야 돼요? 아니, 엄청 꼬아놨네. 오, 스킵할 수 있어요. 저 자식은 왜 자꾸 춤춰? 뭐야? 이러고 꺼졌어! 세실행. 난 용납 못해. 엥? 뭐야? 실행을 했더니 영상이. 웬? 이게 뭘까요? 히든 요소인가? 챕터별로 골라서 할 수 있는 거야? 오, 영상들도 다시 볼 수 있고. 아니, 여기에서도 히든 요소가 7개나 더 있었어? 근데 애초에 내가 히든을 10개나 발견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뭐를 놓쳤다는 거야? 아, 그냥 날짜예요. 아, 10월 10일, 11일, 13일, 16일, 17일. 아, 시드니인 줄 알았네, 이씨.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네, 날짜로. 제가 놓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다 못 본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어쨌든, 정말 훌륭한 카드 게임이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팬층이 두꺼운 만큼, 다들 스토리 막 설명하거나 스포를 하려고
정말 참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이제 저희도 스토리 영상 당당히 볼 수 있는 입장이 됐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들의 해석 영상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인스크립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힘들었다. 녹화 종료.